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 출연했었던 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그때보다 자신감이 생긴 느낌이에요. 얼굴이 변했으니까. 1분 업로드 된 거를 혹시 보시고 오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친구가 얘기해줘서 용됐더라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쌍꺼풀 있기는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라인을 잡으니까 훨씬 더 눈매가 또렷해지고, 일단 코 라인이 달라지니까 이게 코가 얼굴의 중심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제 화면에 나오는 태가 다르더라고. 수술 후에 좀 어떻게 지냈는지, 회복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는지. 회복 과정 저는 생각보다 붓기가 엄청 심하진 않았어서 그래도 조금 나름 일상생활에 빨리 회복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팀에 출연하셨죠, 동생분이. 아. 동생 반응이 어때요? 언니 수술한 거 보고 어떻다고? 동생도 보고 야, 둘 다 용됐다. 근데 정말. 본인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동생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거 추구하는 스타일이 워낙에 달라서 동생은 일단 완전 화려한 스타일, 저는 약간 자연스러운 걸 완전 추구해서 펌들? 수술 전에 눈 모양은 어땠고 수술할 계기가 어떻게 돼요? 수술 전에는 지금보다 조금 작았어요. 쌍꺼풀이 있기는 있지만 라인이 지금보단 내려온 쌍꺼풀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쌍꺼풀이 그렇게까지 잘 풀리지가 않았는데 작년 내 쌍꺼풀이 갑자기 1년에 여러 번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수술 열심히 했죠.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술 전에 원하던 라인이 어떻게 되죠? 원하던 라인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연스러우면서 인라인으로. 그러면은 리나님 수술법 기억해요? 비절개법,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고, 아, 눈밑 지방 재배치도 했는데 제가 눈 밑에 지방이 엄청 심한 편 아니었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 보자마자 하는 게 어때요? 해가지고 저도 네, 저도 생각 있어요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훨씬 그 전보다 자연스러우면서 또렷해진 눈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눈 수술 만족도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사람들이 수술한 걸 잘 몰라요, 눈은. 그러면서 이제 또렷한 눈을 가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일단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그럼 우리 코도 질문을 좀 해볼 건데 수술 전 코 모양은 어땠고 코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금은 매끈한데 이제 여기가 살짝 튀어나온 매부리? 사진상에 그게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네, 그걸 조금 아 이러고 있었는데 동생이 마침 그 수술을 했거든요. 매부리 코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수술을 했죠. 그리고 확실히 매부리 코가 있다 보니까 코끝도 더 처져 보여가지고 그걸 좀 올리고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리나님 그때 코 수술 방법은 기억나요? 일단 제가 그때 기능 코 수술을 같이 해서 안쪽에 이제 비염으로 막힌 코 같이 뚫는 수술이랑 그때 나온 비중격 연골로 코끝 올리는 거 그리고 무보형물로 수술을 했고요. 매부리 코도 살짝 깎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술 직후에 코 통증이나 붓기는 좀 어땠어요? 코 통증은 이제 기능 코 수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코 안쪽이 이제 통증이 조금 심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는 코 겉에 통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코 수술 후에 전후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나 콤플렉스였던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일단 콤플렉스인 부분은 너무 개선이 완벽하게 돼서 지금 코 수술 전후 차이 중에 가장 큰 건 제가 일단 사진을 찍을 때 옆태 위주로 찍어요. 예전에는 옆태를 거의 안 찍었는데 지금은 거의 웬만해서 옆태 사진을 위주로 찍어요. 그리고 웃을 때 코가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네, 안 내려오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확실히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만족해요. 코가 제일 만족스러워. 주변에서 그러면은 코 한 거 바로바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부터 알던 친구들은 확실히 보자마자 야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해줬어요. 제가 지방 이식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1차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2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마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완전 자연스럽게 수술한 지도 이만 사람들 아예 몰라요. 그니까 생각이 진짜 잘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뭔가 눈,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성형을 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눈을 원래 거의 안 비비는데 얼마 전에 한번 눈을 자다가 비볐나 봐요. 비비도 마중에 깼어요. 그 상태로 깨가지고 거울 봤어요. 아, 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수술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펌들? 원래 미인이었는데 더 예뻐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거 제일 듣고 싶었던 칭찬일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예쁘고 라인이 진짜 예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을 다운받고 곰들을 검색해주세요. 안녕! 곰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1탄은 여기, 다른 영상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라!